내가 지금 82 돼지띠. 이름은 정말순. 옛날 이름이라 나서 말자 숫자 들어가고. 상도상에. 홍어 전문이. 옛날부터 상도동 살았기 때문에 상도상에. 서울 옆 뒤에 염천교 거기서 이제 수산시장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재개발되면서 동대문으로 갈 사람 가고 남대문으로 갈 사람 가고 이제 여기 올 사람 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가 상도동에 이제 가끔 이렇게 온다 해갖고 저는 몇 집이 합쳐갖고 트럭 타고 짐 싣고 그래 온 거야. 76명도 6월 16일 날 났어요. 아니, 날짜가 안 잊어버려. 이제 처음에는 몇 집 되지도 않았어. 이것도 9번이잖아. 그때도 9번은 거기서부터 쭉 저쪽으로 앉았었어. 허우벌판에. 50명 넘지를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 이제 뭐 허우벌판에서 뭐 불이 있나 뭐 있나 떨기도 엄청 떨고 춥기도 허우벌판이 얼마나 추운지 알아? 손이 다 얼어가지고 진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이야. 그때는 천루길로 댕겼어. 차가 지나가, 저기 기차가 지나가면은 오늘은 섰다가는 그거 저기 천루길이요. 천루길로 건너 댕겼어. 지금 이제 굴다리 만드는 거지, 나중에. 여기 이게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완덕 거, 국내산 거, 완덕. 옛날에는 우리 왔을 땐 퇴행금지가 있었잖아요. 우리 영감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지만, 있을 때는 그냥 사이렌 그냥 빡 불면 그냥 집에서 나서 서봐. 여기 와가지고서는 뭐 하루 종일 있다가는 일찍 들어가는 날 7시 집에 가는 거야. 몇 마리 없어. 20마리 갖다 다 팔았어. 네. 그래, 그 두 마리만. 단골들 많지, 몇 년 했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도 단골이 많아서, 명절 때는 단골 많아서 꼼짝 달싹을 못 해. 명절 때라고 시즌하네. 그렇게 싸우고 터전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삐끼어야지, 쓸어야지, 묻혀야지. 할 일이 홍어 있는 일은 너무 많어. 옛날에는 조기 파는 사람 조기 팀이 있었고 근데 지금 조기 팀은 없어. 그런데 홍어 팀은 이거 역사가 길어. 아니 고등어 팀은 지금도 있어. 고등어 팀은 지금도 고등어 팀이 있어. 아쉬운 건 일일이 어떻게 다 말고 전부 다 아쉽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50년 동안 건져서 저걸 들이고서는 사업의 터전인데. 그리고 정술대로 정되고 단골도 다 일로 넓은데 이 공간이 수산시장에 진짜 그래도, 어? 어디 딴 데 가면 어디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 여기 이만큼 좋은 데가 있겠느냐고.